네, 저는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정말 이런 흔히 볼 수 있는 뭐 뒤에 러닝머신도 있고요. 정말 많은데 이곳은 저희 아빠가 아주 옛날부터 네 제가 아주 아기 때부터 다니시던 그런 헬스장인데요. 이곳이 또 굉장히 아빠한테 있어서 그 제가 아빠랑 어렸을 때부터 운동할 때 있을 때부터 정말 정말 집같이 아빠가 생활을 하셨던 곳이고 또 아빠와 함께 운동을 하러 이곳에 왔던 곳이어서 오늘은 저희 집과 조금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네 이런 헬스장에 왔습니다. 네 지금 여기 보시면 네 승현이가 롤링머신 이렇게 걷고 있고요. 오늘 추석이다 보니까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하지만 그래도 몸 관리를 이렇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계속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고요. 저는 우선은 스트레칭을 먼저 네, 할 예정입니다. 네. 제가 계속 한 3일째 계속 다녔는데 몸이 다리가 많이 뻐근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다리 푸는 기계 있잖아요. 이거 이걸 딱 스위치를 키면 이렇게 돌아갑니다. 그러면 이 종아리가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데요. 아 우선 다리를 좀 풀고 네, 러닝머신을 뛰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다리를 풀었습니다. 다리를 풀었고 TV 소리가 너무 큰데? 정말 여기 지금 힐링 다큐 이렇게 뜨는데 네 이렇게 저는 이제 다리를 다 풀었고요. 이제 러닝머신을 뛰려고 합니다. 네 보이시나요? 이렇게 아무래도 추석에도 막 가족분들과 이렇게 즐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함께 이렇게 승현이 운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이게 먹고 또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먹고 또 운동하고 또 이게 추석이 끝나면 다시 본래 제가 하던 원래 드럼과 DJ를 하면서 네, 또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네, 할 겁니다. 네. 자, 우선 저는 운동을 하고 네. 이따가 가족 행사가 있기 때문에 네, 저는 멋있게 또 제가 꾸미고 드라이도 하고 그러고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하나 더. 아 아깝다. 노래만 해라. 그래갖고 사인을 꼭 받아달라 그래서 지금 5학년짜리 애들이 5학년들이 벌써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야 되나? 원생님을 오 젤리 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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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밤을 죽고 있어요. 네 왜 밤을 했어? 지금 아 밤을 죽고 있는데 어우 이 정도 많이 썼어요. 그리고 아 이 가시밤도 있고 근데 진짜 많이 줬어요. 한 20개? 맛있어요. 맛있네요. 그리고 회, 광어. 그리고 계란초밥. 안녕하세요. 더이스트라이트 유진입니다. 네, 오늘 제가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왔는데 일단 추석 하면은 송편이잖아요. 그래서 저희 이제 할머니가 또 이제
손주 왔다고 송편을 또 해주셔서 한번 송편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송편은 이렇게 생겼고 뭔가 송편을 항상 먹어왔는데 저희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저희 팬분들 앞에서 카메라로 먹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일단 여기 겉은 되게 고소한데 안은 되게 맛있고 어쨌든 진짜 할머니가 송편 해주신 게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항상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오면 하는 게 있는데 개를 키우시는데 골드 리트리버라고 개를 한 마리 키우시거든요. 얘 이름은 요미고요. 귀요미 할 때 요미고 얘가 제가 여기 와서 처음으로 본 갠데 되게 얌전하고 제 말도 잘 따라오고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개입니다. 놀이터에 왔습니다. 아무도 없네요. 그럼 바로 그네 타러 가시죠. 아, 이럴 수 있지. 오! 예스. 나이스. 애기 이름이 뭐야? 형한테 팽이 주는 거야? 팽이? 이거 뭐야? 여러분, 여기는 사우나입니다. 지금 일단 다 씻었는데 이제 다 씻고 나와가지고 이제 좀 즐길까 하다가 가족들이랑 밥을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찍 이제 막 씻기만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제 때를 밀었거든요. 때밀이시는 아저씨한테 이제 때밀이를 했는데 진짜 시원하고 완전 한 5만원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그런 시원함. 그리고 몸에서 막 지우개가 막 흘러나오는데 와 진짜 약간 흐뭇하면서 잘 들었지만 약간 흐뭇하면서 굉장히 시원하고 오랜만에 또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. 앞으로도 멤버들이랑 또 자주 왔으면 좋겠네요. 여러분 제가 지금 밥을 먹고 이제 할머니 집에서 나왔는데 놀이터에 갈까 하다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소화를 시킬 겸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. 그러면 바로 가시죠. 슈! 거미줄 있다. 니트 너무 네. 와, 이렇게 운동을 다 했는. 올라왔습니다. 보이시나요? 여기? 올라왔습니다. 사실 어렸을 때 여기를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눕고 막 이렇게 앉아있다 했는데 운동을 끝내고 가려다가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올라왔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운동을 다 했으니 다음 장소로 이동! 슉! 저는 추석 와서 진정한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힐링이지. 여기 계속 누워서 뒹글뒹글 너무 좋아요. 이게 너무 행복하고 여기 한 두태구 도착하자마자 여기 누워서 드라마 보고 노래 듣고 너무 좋네요. 아, 그리고 어젯밤에는 그 친척분들이랑 다 오셔가지고 오랜만에 얘기도 많이 하고 놀았어요. 근데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약간은 어색하기도 했지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이따 밤에 또 오거든요. 밤에 또 놀고 저는 그동안 여기서 오기 전까지는 여기 누워서 힐링을 또 할 것입니다. 썬디분들도 추석 다 모두 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와야 돼요. 알겠죠? 안녕.